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역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남구갑입니다. 남구갑은 여야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까지 5명이 치열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갑 후보 5명에게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울산페이 법제화로 어느 누가 지자체장이 되든 상관없이 중단 없이 1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울산 자치적인 자치권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특별산업특별자치시를 제안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폐업생계수당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시스템 밸류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복지의 질을 높일 대책을 물었습니다. 초등교사 출신이자 초등학생 학부모인 저는 교육과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돌봄청이란 것을 설치를 해서 평생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자질 확보를 위한 다방면 평가 검사를 1년에 의무 정기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그 평가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해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육을 줄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허은욱 후보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울산 지역의 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시설 확충으로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